네. 예, 택시뿐만 아니라 뭐 그 앞으로 협동조합 투사가 되다니까. 아니 그런게 네. 그 농민 농업 문제든지 모든 문제를 협동조합 노선으로 풀면 네. 99% 해결 나이가 그런 점에서 나는 또 뭐라고 또 개인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네. 이렇게 성광택시 김광무 사장하고 내가 개인적인 인연이 좀 있어. 그래서 사람 좋았다 근데. 사람 좋아. 좋은데 이제 왜 그런가? 박대도하고도 가족 관계로 해가지고 네. 신부들 연결되가 알아가 순여 순여. 언제 만났는가 하면 박계동 씨 피신할 때. 아 맞아 그렇다. 피신할 때 대명동 성당에 허창수 신부하고 연결돼서 피신을 한 거예요. 첫 피신이.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어선 가서 피신을 했고.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래, 김광호 씨가 나한테 우리 알아서 가니까. 그래 그때 이제 순녀님을 통해서 박계동 씨한테 뭐 어머니 같은 역할 하는 순녀님 한 분 계시대요. 그분한테 연락을 해가 여기 그래 이렇게 한 뭐 만나 바랍게 가지고 그때 하네 피심할 때 이제 와서 만나 가지고 뭐 꿈이 보수적인 사람이 뭐 덜덜덜면서 만났겠지만은 뭐 만나 보니까 뭐 같은 사람이고 이래서 친구가 됐는 그래서 그 인연으로 이제 성황택시 인수 문제도 쉽게 이루어졌지. 아, 그리고 성황택시 사장도 이런 거야. 돈도 있는 데다가 해보자 이봐. 그래서 저하고 갈등이가 수십 년 하다 보니까 그렇게 그래서 그런 인연으로 했어. 그래서 네. 도영 씨가 차라리 이렇게 물어. 네. 두 분이 뭐 수십 년간 친구이자 동지이자 그래 지냈으니까 협동조합을 어떻게 협동조합 택시를 어떻게 아까 그러시네. 요 아까 말씀 잘하시네. 네. 이렇게. 그렇게 과제를 하고 재생 안에서 전체적인 줄기 흐름이 좀 느껴지는데 그러고 이제 예, 포항에서 예. 직접 일을 하셨으니까 포항 사정은 어떻고 네 알겠습니다. 그런 거 좀 차분하게 기자 입장에서 물어봐. 네 알겠습니다. 네 저 김병구 한국 그 택시협동조합 포항지부 이사장님. 예. 그 안 그래도 그 한국의 협동택시 그 역사의 산증이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의 그 협동택시 역사가 어떤 식으로 발전해왔고 그러면 여기 저 구미의 성장 택시가 지금 협동조합 택시로 전환하는 단계인데 이거에 또 앞으로 발전 방향 거기에 대해서 그 좀 좋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그 한국에서도 이제 협동조합이 법이 국무부야 유엔에서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그게 한 4년 5년 전인데 몇 년도 이렇게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됐는데 그게 되자마자 결국 그 다양한 업종에 또 이 체인점을 통해서 중앙의 자본이 이 소위 흡수해 가는 이 과정을 지역에서 그 현장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소위 이익이 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협동조합으로 전환시키게 된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농업 부분 다양한 부분을 이제 검토하다가 지금 현재 노동자로서는 가장 열악한 조건에 있는 택시 노동자들을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이제 택시 협동조합으로 작업을 시작했죠. 그래서 서울에서 부도가 나서 법원에 계류 중이던 택시 회사를 협동조합을 인수해서 서울에서는 택시 노동자들이 2,500만씩 출자를 해서 130명이 100대의 지금 차를 운영하는데 거의 지금 이제 완티어가 됐습니다. 그 200명 가까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소득이 지금 현재는 한 300만 원 선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그러다니까 이제 이게 자기네들이 투자를 해서 그 택시 기사들이 나누어가는 그런 형태의 협동조합으로 지금 성공을 했고요. 그걸 기점을 해가지고 이제 지방으로 포함이 이제 이 두 번째로 만들어졌습니다. 네. 포함에서도 초기에는 지역에 있는 법인 택시 쪽에서 엄청난 방해가 있었고 또 요원비를 만들고
또 노동조합에서도 이것을 결사적으로 막고 힘으로 막고 이렇게 상당히 그 잘못된 여론을 퍼뜨리고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권역을 치웠습니다. 네. 공무원들은 협동조합 좋다는 걸 알면서도 또 그 사람들의 세력이 네. 이날 엄청나게 크니까 포항만 하더라도 2,000명의 개인 택시와 800명의 800대의 법인 택시가 거기 이제 반대를 하면서 방해를 했으니까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48대를 90명의 노동자들이 2,000만씩 내서 인수해서 지금 한 2년, 만 2년째입니다. 만 2년째인데 우리가 145%의 보험 요율을 가진 부도 직전에 있던 회사를 이제 2년 만에 100%, 45%를 보험료를 낮췄습니다. 네. 그것만 하더라도 연간 6천만 원 정도의 이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이 내 회사가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안전과 친절과 봉사와 이러한 과정에서 포항 시민에게 최고의 서비스로 최대 좋은 안전한 안심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포항에서는 여성 안심 택시라고 하는 로고를 붙여서 거기에 대한 로드맵을 가지고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서비스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는데 시민의 사랑도 받고 네. 자기네 소득도 올라가고 이런 형태로 2년 만에 그 부도 직전에 있던 회사가 최고의 회사. 이 택시는 가동률입니다. 가동률인데 지금 가동률 우리 같은 경우에는 85%. 평균이 60% 정도, 65% 정도입니다. 네. 그렇고 소득도 높고. 소득은 어느 정도? 소득은 지금 이제 아직까지 전액제로 하지 않았어. 전액제 지금 단계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모두 벌면 모든 것을 회사에 조합에 냈다가 조합 다시 이제 월말 되면 월급과 같이 다 가져가는 이런 형태로 이제 전산제를 할 텐데 네. 그래서 아직까지 투명하진 않지만 네. 현재 한 250만 원에서 이제 그 조합원들이 공동 분배 똑같이 그렇게 가져가는 시스템이죠. 이제 그날 벌어온 것 중에 조합에 기준금을 냅니다. 기준금을 내면 그 기준금이 이제 회사 경비를 다 제하고 만약 연말에 남으면 그것이 다시 또 이제 배당금으로 돌아가죠.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조합에서는 이미 가장 좋은 회사로, 네. 명품 회사로 지금 네,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구미 정강 택시가 지금 이제 협동조합으로 전환 단계 있는데, 뭐 구미 같은 경우는 일단 포항보다는 또 조건도 좋은 면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장점 그리고 앞으로 이제 미래 발전 사항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우리가 이제 대구에 그 포항이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대구도 했죠. 그러니까 4개월 후에 경주하고 또 4개월 후에 대구하고 이제 지금 군비가 지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10월경인가 됐습니다. 되는데 그 군비는 우리가 포항에서 볼 때 택시업이 잘 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포항 같은 데는 초기에 엄청난 회사가 생겨서 과잉 상태가 대단히 인구 비례 과잉 상태입니다. 그러나 구미에는 그 이후에 인구가 적은 속에서 거의 이제 이 소위 독재 정권이 마크가를 막내주던 그걸 지나면서 인구가 불어나고 해서 여기는 인구 비례 제일 그 적은 데입니다. 그래서 수지가 많은 곳이죠. 네. 그래서 구미에 되는 걸 보고 구미는 저거 참 아주 좋은 그 앞으로 좋은 전망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합니다. 기대를 하고 있고 아직은 이제 지금 초기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택시에 이런 협동조합을 하면은 저희들은, 저는 노동운동을 해서 그 소위 남영동 가서 아주 물고문 정의보험도 다 받았던 사람인데, 이 노동운동을 했던 사람으로서 노동자가 기업을 소위 협동조합 형태로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꿈이었습니다. 꿈이었는데 이제 이게 실현이 됐고, 실현되는 과정에서,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법인이나 개인 택시들이 모함을 하면서 택시 쪽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대체적으로는 자유노동자들입니다. 내가 300만짜리 월급이 있어도, 월급쟁이가 있어도 거기에는 일정한 룰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건 못하고, 쉽게 말하면 300만 직장이 있어도 자유스럽게 내가 막 쉬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자고 싶으면 자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제 감독이 없는 이 개인 노동, 그러니까 택시를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받게 되면 다 오지 않겠는가 싶었는데 그게 처음에 안 돼요. 그래서 참 굉장히 협동조합을 만들어 놓고 노동자들이 자 이제는 우리 스스로 기업을 만든다, 기업을 한다 이래가 몰려올 줄 알았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웠는데 그것도 은행에는 일정한 기간을 두고 그때까지 이건 상환하지 않으면 부도라고 할까 그런 상황이 오지요. 그러니까 또 출자자들은 노동자들은 빨리 안 들어오지요. 상당히 어려웠고 그 과정에서도 오해를 받고 방해를 하고 힘이 들었는데, 아마 품위에도 지금 현재 초기에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발생되고 이거 실증한 기간이 지나야 결국은 이게 조합원들이 이제 마음 놓고 믿고 그 다음에 자기 몸 던지고 이 내 기업이다 하는 식으로 이제 정착하게 되면 상황이 다 달라지죠. 아직까지는 바깥에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특히 이 노동조합 쪽에서도 노동자를 위한 노동조합 쪽에서도 조직적으로 방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조직이 약화돼, 소위 노동조합이 없어지니까. 그러나 노동조합보다 더 높은 단계가 협동조합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노동운동을 했던 사람이지만 노동조합이 계속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노동자가 주인돼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 하는 식으로 합니다. 아마 그것도 알게 될 거라. 그렇다면 이제 이게 그 신뢰성,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직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 네. 이런 게 지금 전환되는 과정인데, 그렇죠. 그렇게 살짝 이제 설득을 하면서 합의하는 과정이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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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네. 한국택시협동조합의 그 박계동 대표님, 네. 거기하고 또 여기 저 성남택시의 전 사장님이신 김강호 이 사장님과의 또 어떤 옛날 인연이 있었다 하고 얘기 들었는데, 일단 뭐 박계동 그 대표님 같은 경우는 전에 뭐 국회의원도 하시고, 그 민주운동도 하셨고, 그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거기에 어떤 에피소드가 있으면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잘은 모릅니다. 그러나 얘기 듣기로는 그 박계동 그 현재 연합 이사장이, 연대 이사장이 그 젊은 시절에 민주화운동 할 때 수배를 많이 받았습니다. 청남 독재권력부터 탄압을 받았는데 그때 이제 거의 이 소위 전주교 카드립 쪽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신부나 수녀님들 이제 이렇게 도움을 받고 피해 다니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수배 중에 이제 구미 쪽으로 와서 피신하게 되고, 그게 이제 가톨릭 쪽으로 연신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지금 사장, 성남 사장님이 절실한 그 가톨릭 신자로서 그때 이제 그 신부님이나 수녀님들의 연관 속에서 만나게 되고, 만나서 친구가 되고, 그리고 이해를 하게 되고, 아, 이런 사람이 이렇게 민주화운동을 헌신적으로 하는구나. 아, 자기 모든 것을 던지고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이런 걸 보면서 이제 감동을 받고, 그 신뢰를 하고, 이런 그 관계로 이제 출발이 된 우정 관계이기 때문에, 상호 굉장히 형제처럼 믿는 그런 관계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기업을 오래 하고, 이제 나이도 좀 있고, 그러니까 기업을 이제 그만 둘라 가니까, 같은 값이면, 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이 노동자들이 협동조합으로 전환해가는 이 과정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그것이 이제 박계동도 이사장과 그런 친분이 있고 네. 그것도 그렇게 어렵게 그런 노동자를 위해서 하고 있다는 걸 얘기를 듣고 그렇게 매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우리는 구미에 소위 이러한 또 협동조합을 또 만들고 시작해야 될 그런 책무라 할까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네. 예, 오늘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이로써 그러니까 뭐 이런 건 엄청 당연히 없었고 그래서 어쨌든 또 기사도 내가 몇 개 봤어요. 박경동 기사장에 보니까 아주 뭐 진짜 말하는 승부를 걸었다시피 했고 그래서 하여튼 구미 오셨다 차이게 너무 반갑고 어쨌든 이 승원택시 인수로 들어간 여러 가지 문제도 좀 슬기롭게 해결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저는 뭐 무조건 여론전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럼 대부분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도영시장으로 오랜 예. 아, 그래요. 워낙 와야 같이 만나야 된다 싶어서. 돈 어디 얼마 들어가는지 그 쓰임새에 대해서 스스로 다 또박또박 다 확인하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설립 비용서부터 창립 비용서부터 여태까지 비용은 얼마 들어갔는지 그걸 전부 다 또박또박 다 확인하는 걸 보고 아 우리 노동자의 인식이 굉장히 선진화되고 있구나. 역시. 이게 협동조합이 민주주의 학교라는 말이 맞다. 그렇게 좀 생각했고요. 지금 협동조합의 이제 가장 큰 경쟁력이라는 게 사실은 정직을 바탕으로 하는 경영. 그거거든요. 우리들도 다 투명 경영이 우리의 핵심이죠. 그래서 그것이 다시 정직이 다시 경쟁력이 되는 그 사회로 가고 인간 중심의 경제로 돌아가는 그런 이제 그 를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시민들이나 국민들의 인식, 그다음에 그 협동조합의 기업에 대해서 인식이 좀 부족해가지고 매우 공세적으로 나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경우는 그 좌파들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는 공세도 있고, 그다음에 택시 이제 사업주들로서는 저희들은 매달 그 기업을 다 공개하는 입장이니까 사업주들도 부끄러워 하는 사업. 사실은 아외로의 국제노동기구도 협동조합국이 있어요. 그 안에 그 협동조합과 노동조합은 정말 노동자의 저 처지와 그 다음에 신분을 상승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대립적으로 아직 인식하고 있는 노조 간부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협동조합 기업이 생기면 모두가 주인 되는 회사니까 노조가 없어진다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아, 사실 그 점에 대해서 아직도 이 국민에서는 그 인식이 아직 그 높아가지고 아, 노동조합으로부터 아주 공격을 심하게 당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들이 인내심을 갖고 설득하고 나가게 나갈 겁니다. 네, 양길 대표님 오늘 저 총회에서 박수 소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네네. 네, 일단 그런 박수는 긍정의 의미로 많이 받아들여도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오늘 결과와 앞으로 이 그 구미 한국택시조합 네. 그 미래상 네. 뭐 거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전부 다 기뻤던 것은 정말 우리 모두가 주인 되는 총회를 처음으로 했고요. 또 전부 다 격의 없는 내용 모든 내용과 모든 그 문제점에 대해서 격의 없는 그 서로 그 토론의 장이 이루어졌어. 그게 기뻤을 겁니다. 그래서 막 박수도 막 터지고 그랬는데. 그 지금은 이제 아직도 우리 그 구미나 이 대구 경북에서 택시를 완전 이 합법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 택시 발전법에 따른 전액 관리제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그거를 지금까지 해본 일도 없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완전히 합법적인 전액 관리제와 그다음에 운송 비용 정가 금지가 없는 그런 제도로 운영하자. 그걸 오늘 결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금년 안으로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하자. 그 사회적 기업의 등록 요건이 매출액의 50%를 인건비로 그 지급할 것. 그리고 그걸 6개월 이상 유지할 것. 이제 이게 조건인데요. 택시 업계에서는 매출액의 한 30% 이상을 인건비로 안 준다. 뭐, 그렇게 인건비를 그게 넘어가면 택시회사가 안 된다. 그런 소문이 있었지만, 우리 협동자 기업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의 65%,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포항이나 이런 데서는 한 인건비의 55%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지금 부민은 이제 막 생겨가지고 인건비의 한 40% 선밖에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금년 안으로는 인건 매출액 대비 인건비를 50%를 넘기고 사회적 기업의 그 기준을 맞춰서 우리가 사회적 기업의 최초로 그 대구 경북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자. 그리고 지금 이제 조합원이 지금 그 어느 정도 몇 프로 정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조합원이 아직 60. 지금 60% 선 조금 모자라고 있습니다. 아직 자 조합원 네. 아직 여전히 좀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제 오늘 그 신호로 네. 뭐 긍정 신호를 받으면서 이제 좀 여론 확산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저 조합원들이 한 분만 더 그 친구들이나 이렇게 데리고 와도 확신이 서서 올라가는데 오늘 총회를 통해 가지고 아 이거 정말 이 협동조합 이거는 좋은 거다. 그리고 정말 투명하게 경영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확신들을 다 가졌고요. 네. 그 미래에 대해서 더군다나 이렇게 가면 협동조합의 효과인 소득 증대 효과나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자기 확신들을 다 가졌어요. 지방분권 국민본부에서는 협동조합 택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전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이고 또 모든 좀 여러 가지 안 풀리는 문제에 있어서 협동조합 정신으로 할 수 있는 예. 도단위 정책 개발, 예. 시단위 정책 개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본격적인 인터뷰는 저는 좀 더 다른 시간에 좀 푸근한 시간에 예. 우리 좀 여기 많은 분들 저희가 좀 예. 모을 수 있는 분들 많이 모아서 예. 여기서 하든지 해서 한번 하도록 예. 하고 예. 마지막으로 박계동 선배님은 그 민주운동 시절에 대구 경북과 많은 인연을 가지고 있다는 그것만 잠깐 말씀해 주시고 오늘 대구 총회에 가서 부탁드립니다. 예. 민주화운동 시절에요. 그 60항쟁을 그 이끌었던 그 이전에 그 대구 집회가 굉장히 두 번째 집회였습니다. 아, 60항쟁의 그 부산 집회 앞서 바로 대구 집회가 열렸죠. 바늘땅. 거기에 대구에 바늘땅에서 네, 바늘땅에서 거의 거의 한 10만 정도가 그 모였죠. 그게 엄청난 그 폭발력으로 모였고 거기에서 대구 집회의 그 성공을 보고 광주도 우리가 대구보다 못해서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 330 집회라고 해서 3월 30일 그래 인천에서 그 난리 안 났습니까? 그래서 그게 5.3으로 60항쟁으로 이어지는 그 계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80년대에 그 계엄포고령 위반이나 계엄법 위반으로 수배됐을 때 사실 이 구미의 인동성당의 헬벨트 신부님 그다음에 그 저 대구의 저 지산동에 있는 그리스도 교육수녀회 수녀원 그다음에 대구 시립희망원에서 1년 동안 또 거기 근무하면서 이 대구에서 오랜 동안 그 수배 생활을 또 지내게 되었습니다. 너무 힘들었다. 무슨 준사. 하여튼 언제 한번 좀 더 협동조합 택시에 대해서 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리를.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시청 열린 날에 카페가 대중성 있기 때문에 거기 그렇죠. 맞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면 예. 예.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